색깔이 이제 갈색이 돼가고 있어요. 고구마와 시럽을 같이 이제 섞어주시고. 안녕하세요. 한남동 언니예요. 자, 오늘은 고구마 맛탕, 요즘에 고구마 탕후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또 고구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엔 추워서 집 밖에도 안 나가는데 달달한 고구마 맛탕, 탕후루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맛있어요. 자, 일단 고구마는요, 껍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껍질에 영양가가 많아서 저는 이 수세미로 다 흙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한 2개 정도. 이렇게 드실 분들의 양에 따라서 더 많이 하셔도 되고, 적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요 정도 양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씻어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물기를 다 닦아서 물기가 없어요. 튀겨보도록 할게요. 기름이 조금 이제 달궈졌고요. 여기다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써 고구마가 소리가 고구마가 썰고 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뽀송뽀송 물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 하나도 수분으로 튀지 않고 골고루 잘 튀겨지거든요. 사실 이제 고구마는 고구마 자체가 이제 전분이 겉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 튀김옷을 입히거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튀겨지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분가루나 이런 거를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엄청 바삭하게 튀겨집니다. 색깔만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튀겨내시면 될것 같아요. 불을 다루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색깔이 이제 갈색이 돼가고 있어요. 갈색빛이 나는 아주 예쁜, 잘 튀겨졌어요. 맛있게 튀겨진 고구마를 시럽을 익혀야죠. 시럽을 이제 입혀야 되는데, 시럽은 제가 젓가락으로 할게요. 기름을 여기다 약간만 둘러주세요. 기름을 약간만 둘러주신 상태에서, 이거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약하게 줄이세요. 안 그러면 금방 타버립니다. 자, 설탕을 2숟죠. 한 3수저 정도 넣고요. 올리고당. 한 3수저 정도 설탕과 동량으로 하고, 아까 식용유를 살짝 둘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녹여야죠. 이렇게 해서 녹이면 눌러붙지도 않고, 보시면 타지도 않고 딱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팔팔 끓여야겠죠?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만 좀 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럽이 아주 잘 지금 끓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불을 끄고, 마탕을, 오! 여기에 바삭하게 익은 지금 고구마와 시럽을 같이 이제 섞어주시고, 촉촉하게 아주 맛있겠습니다. 뭔가 이게 끈기가 생기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끈기가. 그치, 이래야지 고구마 탕후루지. 깨가. 굴러가.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자, 고구마 탕후루. 오, 맛있는 맛탕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꼬치에 끼워서 탕후루처럼 드시면 아주 달콤한 고구마 맛을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남동 언니는 안녕!